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DJ 오재현TV의 오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소식은요. 제가 요번에 그 시력검사를 했는데 시각장애인 1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이 점더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 살 길은 유튜브 열심히 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어떤 생계를 좀 꾸려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하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각자 건강 잘 챙기셔서 코로나 안 걸리게끔 정말 정말 잘 이렇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도 열심히 방역을 해서 저도 이제 외출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집 방콕만 하고 있어요. 또 눈이 안 보이니까 나가는 것도 사실은 좀 두렵고요. 그래서 방콕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소비자 고발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참 이게 시각장애인이라 보니까요. 어떤 물건을 사면은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그 유통기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믿고 아니면은 저는 홈쇼핑 중독이에요, 사실. 제가 봐도 중독인데, 홈쇼핑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저 지인들이 제가 산 물건들을 보고 절대 홈쇼핑에서 사지 말아라.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는데, 홈쇼핑을 끊을 수가 없어요. 홈쇼핑 중독자예요. 그래서 오늘 홈쇼핑에 대한 소비자 고발. 여러분도 저처럼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속지 말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쌀입니다. 쌀. 이런 쌀도 이 쌀도 저도 이제 싸니까 많이 샀어요.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는데 이 쌀이 유통기간이 짧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아니 이거를, 이 쌀을 20몇 개를 주면서 유통기간을 1년도 안 되게 해주시면은 혼자 사시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잡곡인데. 그래가지고 거의 다 유통기간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유통기간이 내가 봤을 때 내가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유통기간이 지났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저산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많이 팔아요. 다량으로 파는데 유통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 이걸 어떻게 내가 1년, 거의 유통기간을 2년, 아무리 못 줘도 2년은 줘야 되는데, 유통기간 6개월밖에 안 되는 걸 상품을 판 거야, 나한테. 이거 6개월 동안 샀는데 나 혼자 먹지. 뭐, 누구, 뭐, 가족끼리 먹는다고 그래도 이걸 금세 소화시키, 이게 한 통이 한 달인데, 이게 열몇 개가 와요.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아또 기가 막힌 건요. 제가 쌀을 샀어요. 쌀을 샀는데 쌀을 이제 먹으려고 포장을 딱 뜯었더니 벌레가 쌀벌레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뜯으면 반품이 안 된다고 하길래 반품 못하고 다 버렸어요. 그런 일이 비리비리해요. 특히 쌀. 쌀은 거의 홈쇼핑에서 사시면 안 돼. 다 뜯으면 다 오래된 쌀, 벌레가 파글파글한 쌀들. 뭐, 여기 홈쇼핑에서 보시면은 밥을 뭐, 한 흰쌀밥을 돌솥밥에 맛있게 해가지고 먹죠? 거기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실제로 배달이 왔을 때는 오래된 거, 묵은 쌀, 벌레 파글파글한 거, 아무거나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죠, 그런 거는. 만약에 그런 게 있어서 얘기를 하면은, 먹었다고 안 바꿔줘. 뜯었다고, 포장을 뜯었고, 쌀을 먹었다고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런 횡포가 좀 저는 부적합하다고 그래요. 또 예를 들면은 제가, 뭐가 있지 또?
이거. 이거를 또산 적이 있어요. 뭐, 아홉 가지, 뭐, 이게, 뭐지, 이게, 그 뭐야. 건어, 이게 뭐지?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말린 거, 해초 말린 거. 그래서 샀어요. 이거 물에 불려봤더니 거의 한80% 이상이 미역이야. 나머지는 조금 들었어. 5%도 안 들었어. 그건 방송 사기 아닙니까? 방송에서는 분명히 뭐 많이 들었고, 뭐 정말 정말 몸에 좋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포장 딱 뜯어보면 그것도 사기고. 또 이제 저도 이것도 샀어요. 이것도 샀는데 이것도 유통기간이 짧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버리게 됐고. 또 뭐가 있을까? 또 이거. 이것도 샀어요. 이것도 유통기간이 짧아가지고, 짧은 걸 보내줬는데, 저는 모르겠어. 짧은 걸 보내줬는데, 이걸 산 지가 분명 1년밖에, 1년도 안 됐는데, 지인들이 와서 이게 3년이 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못 먹는 거야. 다 홈쇼핑에서 사가지고, 다못 먹는 것들. 이런 것도 못 먹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홈쇼핑 중독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물건을 샀어. 밥솥도 홈쇼핑, 뭐 가전제품 막 엄청나게 샀거든요. 근데 먹는 거는 주의하셔야 돼. 먹는 건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건 항상 여러분들이 살때 주의를 하시고, 쌀 종류, 그리고 뭐 눈에 좋은 거 있죠? 눈이, 제가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루테인 같은 거 많이 먹어요. 근데 루테인도 사보면은 유통기간이 다 지난 거야. 예? 뜯어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먹은 건또안 바꿔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리비리한 거야. 물론 제가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유통기간을 확인 못한 것도 나의 실수고 나의 죄인데, 그래도 어떻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홈쇼핑보다, 홈쇼핑에서는 좋은 물건을 보여주고, 보내줄 땐다 허접한 걸 보내주는 거야. 옷도 그래요, 옷도. 옷도, 방송 쇼 호스트 분들이 설명할 때, 뭐 여기가, 뭐, 예를 들면 주머니 있잖아. 이렇게 자크주머니가 있다든지, 손을 보여주든지, 남자들은 이 잠바에 자크가 있는 걸 많이 원하잖아요. 뭐 여기 쪽에 뭐 잠바에 자크가 있다든지. 자크가 하나, 둘, 뭐 여기도 자크, 여기도 어디 있어? 이 잠바는 여기도 자크도 있어, 여기도. 여기 속주머니 자크도 있어. 뭐 이렇게 자크가 뭐몇 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맨날 옷이 뭐 두께가 뭐한겹 다섯 겹 여섯 겹 그런 거가 중요한 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옷에 대한 것도 설명할 때 주머니가 몇개 있으면 남자들이 가방을 잘안 들고 다니니까 주머니에다 핸드폰도 넣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머니가 몇 개가 있다든지 그런 걸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엉뚱뚱뚱 나오는 거야. 지금 오늘 방송 보니까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걸려가지고 오리 닭들 잘안 먹잖아요. 그러면 홈쇼핑에서 방송하면 안 되지. 다들 지금 안 먹는 상황인데 홈쇼핑에서 그것도 저렴하게 자기네가 인심을 쓰는 것처럼 닭갈비 같은 걸 싸게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국민들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안 먹으려고 지금 다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야, 괜찮다고. 자기네도 안 먹을걸? 먹으면서 싸게 그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평소에 조류 인플루엔자 안 걸렸을 때좀 싸게 팔지. 그거는 홈쇼핑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홈쇼핑을, 그러고도 중독자이기 때문에 끊지를 못해. 이걸 뭐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의 잘못인데도 자꾸만 손이 가. 그런데 홈쇼핑에서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상품과 안 좋은 게 왔을, 안 좋은 게 거의 뭐한 70%, 80% 이상이 방송이랑 틀려. 제품이.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는 그 순살 갈치를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반품은, 그건 다 반품을 해주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하나 뜯어서 딱 먹었는데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순살. 뭐 순살인데 가시가 없대. 가시가 없대. 갈치가. 냄새 엄청나고 나고 기름에 튀겼는데 구워지지가 않아. 너무 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거는 지네들이 뭐 좋은 거 갖다가 굽고 그러니까 뭐 보여주기 위한 건데, 상품은 소비자가 받았을 때
똑같은 게안 온다는 게 참, 열분했는데 절대 나는 갈치 종류 잘안 시켜. 특히 갈치. 그 순살 갈치 있잖아요. 절대 안 시켜놔. 여러분들도 홈쇼핑을 보시면서 주의하실 거는 먹는 거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먹는 거. 그리고 유통기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물론 저도 이제 홈쇼핑을 좀 끊어야 되는데, 쉽게 다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쇼핑을 중독자, 저같이 중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주의 있게 상품을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게 번 돈으로 쇼핑을 하는 건데, 정말 방송과 똑같은 물건이 온다 그러면은 정말 뭐 잘 먹고 잘 감사하게 생각하죠. 제가 편하게 물건을 시키는 거니까 반품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방송 상품이랑 틀린 게 올 때 열불 나는 거야. 저는 쌀, 특히 그 내가 현미쌀을 10kg 쌀을 시켰는데 딱 뜯었는데 밥을 했는데 밥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 오더니 쌀을 딱 보더니 이 벌레가 바글바글하다. 이걸 먹었냐 나보러. 야,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홈쇼핑은 항상 여러분들 좋은 물건, 저렴한 물건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뭐 속옷 방송도 그래요. 속옷도 내가 얼핏 듣기로는, 만약에 뭐 트라이다, 트라이면은 내가 트라이 본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홈쇼핑의 물건이랑 트라이 물건이랑 똑같냐고 물어봤더니 틀린다는 거야. 트라이의 물건은 홈쇼핑에서 자체에서 상표만 갖고 대량 생산을 하는 거고, 트라이 본사에서는 트라이 그 속옷 방송 그 홈쇼핑 하는 거 있잖아. 무관하다 그러더라고. 무관.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트라이가 이렇게 허접하게 이게 팬티를 속옷을 만드는 줄 알았어. 막 조금만 입었더니 막 찢어지고. 그래서 트라이 본사에 전화를 했지. 얘기했더니 트라이 본사 그 사람이, 그 분이 저한테 거기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거는 트라이 본 거랑 무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냐고. 저도 가급적이면 트라이 안 입어요. 홈쇼핑에서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옷도 그래요. 옷도, 옷은 제가 진짜 이번에 산 것 중에 정말 정말 좋은 거. 그 우산 그려진 옷 있죠? 우산이 뭐지? 그 우산 그려진 메이커 있잖아요. 그 메이커 옷을 여름에 제가 반바지랑 반팔 티셔츠, 그건 정말 좋더라고. 재질이. 다른 거는, 진짜 허접하고 안 사는 게 좋아. 홈쇼핑 절대 믿지 마세요. 전 여러 가지 옷을 다 시켜봤어. 근데 그 중에 성공한 거는 우산 마크가 그려진 거. 그게 최고로 좋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허접하고, 고무줄도, 완전히 조금만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아. 응?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시고, 저기 홈쇼핑을 잘 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고발, 홈쇼핑에서 물건을 살 때는 좀 주의해서 사시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제 얘기를,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 앞이 잘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